네, 디나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화북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레저보트를 타고 나가서 해양 레저 체험 낚시, 생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갈 저희 제주 동강낚시 김충인 대표에게 오늘 낚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동강낚시 김충인입니다. 그 오늘 낚시는 그 생활 낚시로 해서 제주도에서 하기는 뭐 어랭이 낚시, 뭐 우럭 이런 그 잡어 낚시를 할 건데요. 여기서 배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가서 수심에 한 20m에서 30m 내외로 해가지고 그 묶음추 써가지고 그냥 바닥 낚시로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 그 제주도 여기 그 근내는 뭐 남녀노소 아무나 그 저 접근하기 좋고 낚시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아무나 쉽게 낚을 수 있는 어종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시간만 되시면은 낚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출항을 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뭐 낚시도 즐기고 여기 근내에 절경이 아주 좋습니다. 주상절리도 있고 옛날에 고래가 살았다는 고래굴도 있고 해안 절경이 괜찮으니까 뭐 낚시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렇게 경치도 바다에서 제주도 한라산 배경으로 보면서 경치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로 나가기 위해 화북포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맛이 괜찮습니다. 지렁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면 자 이제 자 아, 연속으로 낚았네요. 오, 두 마리. 오, 너무 좋아요. 한 번에 두 마리나 잡을지 몰랐어요. 자. 아, 잡았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느껴졌어요. 파닥파닥. 아, 초보자들 때문에 우리 김충인 프로님 고생하십니다. 지렁이 미끼 껴드리고. 아, 잡았다. 오, 이쁘다. 이게 제주도 어랭이에요. 아, 제주 어랭이랍니다. 미안하다. 엄청 크대요. 아, 선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착실해서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크다. 이거 뭐야? 그렇지. 아, 이제 채비 조작이 능숙합니다, 이제. 잡았습니다. 이거 뭐야? 어, 예쁘다. 이것도 어랭이, 아, 막 연달아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 우와! 역시 여기가 더 좋은가 봐요. 엄청 커요. 큰 것 같아요. 큰 놈. 힘들어. 진짜 힘들어. 오, 우와, 두 마리. 오, 크다.
포인트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부부가 열심히 니를 감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올라와요. 네, 우리 부부 쌍타 쳤어요. 아, 양쪽에서 지금, 오! 자, 아! 둘이 동시에, 배 양쪽에서. 야, 기분이 어때요? 자, 물방고 기반. 끝내줍니다. 너무 좋아요. 야들도 친구인 것 같다. 아니, 같이 선장님하고 낚시하는데 선장님보다 더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 나도 아니다. 이거 걸려야지. 또 수술하니, 큰 것만 또 골라 잡아. 아, 선장님의 빈 바늘. 낚시 앞으로, 세워, 이렇게. 잘하시네. 어, 누가 잡았어요? 오야, 호. 어, 부인 화이팅. 화이팅. 야, 하나 더 해보면서 내리고 싶네요. 그래도 조금 나은 것도 같기도 하다. 약 이제 약 기운이 좀 올라오나. 잡았어요. 나도 물었다. 어, 이거 허리 봐. 야, 용춘 올레기 낚았고. 예, 네, 해파리 맞아요. 노무라 해파리. 와, 이렇게 살았구나. 이쪽에도 한 마리. 저쪽에도. 잠깐만. 한 마리. 뭐, 여기도 걸린 거 아니에요? 자, 오, 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랭입니다, 어랭. 두 마리 낚았어. 청부석인 재능을 가지고 수문꾼이 여기 있네. 와, 최대어 당첨. 거기가 저기 있다. 신기하네. 얘는 영어 있다. 난 딴 거 모르겠고 챔들 네. 후킹이 너무 신기하다. 잘하는 거예요? 타이밍 좋았어요? 처음 하는 거 지금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낚시를 마치고 지금 이제 회를 떠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 고기를 많이 잡아서 뿌듯한 표정입니다. 자. 너무 재밌었어요. 저 자리에서는 밤만 되면 한치낚시를 한다고. 수상절리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낚은 고기로 회를 떠먹을 겁니다. 이런 절경 속에서 절경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이 사실 알고 보면은 내항입니다. 매립지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호수와 같은 바다에 고래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주 화북에도 이런 주상절리와 고래굴이라는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생활 낚시를 하면서 이런 절경까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 데로 이동해 왔는데요. 회를 먹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낚시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너나 너나를 느꼈습니다. 너나 너나가 뭐예요?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아. 나오고 최고입니다. 예. 일단 먼저 하고 떨어질 테니까 여기 초장하고 맛있네 이거. 맛있다. 담백한 게 맛있습니다. 딱 맛있어요. 탱탱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여보세요. 장마철이라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정말 운치 있는 딱 그 수준. 뭐 비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죠? 네. 아, 오늘 시원하고 좋습니다. 햇빛도 없고. 내가 낳고 내가 먹는 이 맛.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오, 가격대비.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제주도 말로 어떻게 합니까? 네. 정말 맛 조수다게. 정말 맛 조수다게. 정말 맛 조수다게. 정말 맛 조수다게. 자, 낚시 실컷 하고 먹을 거 잘 먹고 이제 육지로 돌아갑니다. 낚시를 마치고 화북포구에 들어오는데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동안에 비가 하나도 안 왔었는데 정말 비 사이로만 다니는 낚시였습니다. 화북항에 도착해서 아마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